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지내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다윗의 복귀 과정에서 신앙의 긍정적인 모델 세 명이 나왔었죠. 누구죠? 시므이, 므비보셋, 바르실레. 각각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신앙의 부정적인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부정적인 모델인데, 첫 번째 부정적인 모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왕이 복귀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빠진 것 때문에 그들이 항의하는 내용 속에 기독교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증상들이 뭐였습니까? 정죄의식이죠. 자기는 선 하나 깠다가 나고 남이 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두 번째는 특권의식이죠. 그러니까 혈연의식, 다수의식, 특권의식이고. 그리고 세 번째, 율법주의죠. 예. 그래서 이게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난 증상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증상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신앙이 병들어서 일어난 병적 행위들, 예, 그것이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나왔죠.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앙의 병든 행동에 그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불량배 세바와 자기들의 왕, 하나님의 선택한 왕 다윗의 가치를 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 영적 분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뭐였죠? 예, 영적 뭐였어요? 관계. 그러니까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분깃을 얻을 게 뭐냐 하는데, 그것은 그냥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권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윗을 뭐라 그랬는지,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병이 들면 물리적인 관계로만, 이권으로만, 세속적인 가치로만 관계를 이렇게 청산하거나 맺기 때문에 심각한 이제 행동의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선택이죠. 자, 세바를 따를 것이냐, 다윗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신앙이 병들면 중앙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속에 속해 있게 되는 영적 선택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째로 잘못된 어떤 신앙의 상태에 나오는 것이, 이 다윗이 복귀했을 때 10명의 후궁들, 압살롬의 욕보이였던 10명의 후궁들의 그 비참한 인생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이 병적 신앙의 병적 증상, 또 병적인 행위, 그리고 병적인 존재에 대한, 인간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나,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인간이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3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힘없고 나약한 여인들은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또 모든 죄책감을,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고 비참하게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3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게 지금 진행되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학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은 체살의 보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르 6세 교황의 아들인데, 원래 알렉산드르가 추기경일 때 사생아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추기경이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부터서 문제가 있죠. 근데 종교적인 야망을 갖고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보르자가 18살 때 추기경이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아버지가 교황이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18살에 추기경이 됐고, 자기 스스로 추기경을 내려놓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는데, 로마 교황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는데, 그건 아버지가 자기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교황에게 반대하는 군주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으로 자기 아들을 임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단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보르자의 별명이
우아한 냉혈인가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굉장히 냉혹한데 방법은 아주 우아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아한 냉혹 이게 이제 별명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냐 공국이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반란을 자꾸 일으키고 순종하지 않고 무법지대가 되니까 이제 보르자를 통해서 그걸 이제 평정시키려고 명령을 내리죠. 그 보르자가 누구를 파견을 하냐면 그 유명한 레미로 데 오르코라는 장군을 파견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장군일 뿐만 아니라 잔혹하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코 장군은 로마냐 공국에 가서 뭐 온갖 잔인한 일을 저질러서 그 모든 무법을 질서 있게 바꾸고 이제 교황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질서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르자가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오르코 장군을 체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광장에다가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냐 공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 오르코 장군의 폭정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그 오르코 장군을 처단하는 보르자 그리고 교황의 총사령관이고 교황이 파견한 사람이 자기네들 원한을 갚아준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교황에게로 또 보르자에게로 마음이 막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마키아벨리가 보르자에게 듣게 돼요. 왜냐하면 1503년 10월부터 2년 10월부터 1503년 한 1월까지 마키아벨리가 이 보르자 집에 거하게 됐거든요. 친구니까. 그러면서 이 보르자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군사적으로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외교술에 능하고 정치적인 안목이 뛰어난 리더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보르자를 모델로 해서 군주론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군주론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군주론의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아한 아름다움이죠. 아니, 아름다운 우아한 냉혹이죠. 지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합법적이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실제로는 잔인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환심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걸 조종하는 잔인한 인간이 있지요. 이게 군주론의 핵심적인 요소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알렉산드르 듀망이 유명한 범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보르자 시대의 예수상의 모델은 대부분이 보르자였어요. 왜냐면 보르자가 31살에 전쟁에서 죽거든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진을 여러분 봤죠? 모자만 벗으면 예수님 상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보르자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에는 거의 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 상하고 그리는 것들의 이미지가 보르자 이미지가 그 형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상, 군주상, 왕의 모습은 보르자처럼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로 안정을 주는 듯 하는데 그 속에 냉혹함과 잔인함이 있어도 그걸 용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적인 전략으로 여기고 그냥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이념들, 원리들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죽을 때까지 갇혀 사는 여자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인간이 비극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가를 보여주죠. 그 연대를 그렇게 만든 압살롬이나 다윗도 자기의 고정적인 관념에 의의를 행한다고 하고 평화를 만들고 기반을 다진다고 생각하는데 한없이 냉혹합니다. 그 냉혹함 속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이 아름답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이에요. 그것이 아픔이죠. 그런데 그 의식이 없어요. 그냥 세속적인 가치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쭉 읽으면서 3절이 딱 나왔을 때 생뚱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본문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걸 읽으면서 마음 아프게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걸 당연적이니까 그러죠. 다윗의 조치에 대해서.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이 뭔가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병리적인 신앙의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왜 그런 행위가 나타나냐? 바로 이 죄의 뿌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의 죄성이 아주 뿌리에 중요한 것은 세상은 생각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오세요. 세상은 내 생각보다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도 않고요,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악이 멈추지도 않고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악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 벌로 지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앞에 자 다윗이 왜 후궁들 10명은 피난길에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 왕궁을 지키게 남겨뒀을까요? 여러분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연인들을 남겨둘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서 뭐 이북에서 쳐들어온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애인은 야, 내 집 좀 지키고 있어. 여러분 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들을 왕궁에 남겨두고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반란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다윗 생각에는 설마 압살롬이 자기 아들인데 자기 어머니에 해당하는 후궁들을 죽이거나 욕보이거나 추방할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할 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다윗 생각보다 훨씬 악했던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가는 사람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아직도 세상의 맛을, 쓴맛을 덜 본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가까운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 초월이에요. 충격이죠. 더구나 이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백주대낮에 후궁들을 욕보이라는, 10명의 후궁을 백성들 앞에 욕보이라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은혜로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지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전략가이고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같았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 줄 정도로 최고의 지혜자예요. 아히도벨이 그런 엄청난 제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자마자 한 것이 제안한 게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압살롬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는 사람들을 확 붙잡아서 완전히 압살롬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분리됐다는 걸 느끼게 해주자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은밀한 내면에 사적인 악감정이 개입이 돼 있던 거예요. 정치적인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악함이 개입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히도벨은 다윗의 집안을 파괴시키고 성적으로 타락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전에 말씀 나눴죠?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거든요. 자,
자기의 금이 오기야 사랑스러운 손녀딸의 인생을 망친 게 다윗이거든. 성폭행하고 그 손녀 사위를 죽이고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사를 행하고 있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복수심이 개인적인 증오가 깔려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에 압살롬이 따르는 건 또 뭐예요? 왜 따를까요? 그렇게 고상한 척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바르게 공의를 실행하겠다는 이 압살롬이 왜 따를까요? 압살롬 자체가 또 악을 행하는 자이니까 그래요. 잠언 17장 보세요. 잠언 17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을까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유유상종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지금 아히도벨처럼 압살롬도 마찬가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건 전부 다 지금 타락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냐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제안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백성들과 무리들이 왕이 명령도 안 내리고 압살롬이 명령도 안 내리는데 지네들이 스스로 옥상 위에다가 침대를 만들고 거기서 간음을 행하게 조장하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너나 없이 다 타락했어요. 누구 하나, 그건 정말 천인 공로한 일이고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릴 일이고 우리 나라가 도덕적 윤리로 완전히 망할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걸 모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유명해지고 능력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잔인한 일들의 악한 일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고 부패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세요. 그것에 대한 세속적인 반응을 보세요. 의롭고 선하고 밝고 아름다운 곳에는 동조자가 없지만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문란한 곳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움과 응원과 격려가 있는 곳이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때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악에 동조하거나 물들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인처럼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누리고 즐기고 있고 파티를 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는 거기서 소외되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결말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아까 오르코 장군 같은 경우 그렇죠. 결국은 악인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데 비참함으로 끝나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잔인해요. 너무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요 환난 당하고 멸시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가정이 세상에 악의 침범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이미 악해져 있는 내가 속한 곳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 보혈의 능력의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은 악해집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건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봐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내용이죠. 어쩌면 이 세상은요, 활화산 같아요. 언제 폭발할지를 몰라요.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부글부글 용암처럼 끓어오르다가 틈새만 조금만 보면 그냥 지진을 일으키고 폭발하고 온 세상을 삼킬 만한 지옥불이 금세 세상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정면을 직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타치라고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은 생각보다 더 악하다. 한번 따라오세요. 자신은 생각보다 더 악하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누구냐, 또 누구를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야 돼. 나는 내 생각보다 악하다. 가슴에 손을 한번 따라오세요. 나는 내 생각보다 악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은 놀랍게도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관대해요. 기준이 다른 사람이 적용할 것 달라요. 그래서 자기는 타락은 했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그 여인들을 잡아서 지금 죄의 책임을 묻고 그녀들을 가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하고 심판함으로써 자기는 그녀들보다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격 없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들을 자기가 보호하지 못했어요. 판단 미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나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했어야죠. 내 행동이 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내가 약해서 피난가고 도망가서 당신들에게는 너무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의인인 척 하잖아요. 그리고 그녀들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가둬두고 모든 죄를 그녀들에게 덮어씌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요 기본적으로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 있어요. 지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미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았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인인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다윗이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까? 아니면 이 10명의 여인들이 추하고 더러운 겁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은 자의적으로 그러한 형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젊은 압살롬이 너무 멋있으니까 최고의 미남이고 최고의 스타니까 다윗 우리가 잠깐 남아있을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범했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저질렀어요. 다윗의 악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여인들이 지금 피해당한 것과 다윗의 이 간음은 비교가 안 돼요. 천배, 만배는 듯 다윗이 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그녀들을 정죄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요. 정가시키기 위해서요. 남을 정죄함으로써 나는 이런 더러운 여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훨씬 더 악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잠언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자니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나에게는 그래도 조금만 의로운 구석이 있고 저 인간보다는 낫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고 애를 쓰고 있고 나는 피해자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이게 지금 대꾸로 돼 있잖아요. 자기의 부족을 알고 죄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자기가 자기 생각보다 더 타락했다는 것을 아는 만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런 죄인들, 세리창기들보다 훨씬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양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자기들이 더 악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죠. 예수님을, 그 죄 없는 분을 적국인 로마에 넘기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결국 잔혹하게 죽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거 대상이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이 쓸데없어요. 그렇죠? 왜? 본인들이 의롭으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쓸데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단한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자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깊을수록, 내가 병든 것이 심각할수록 의사가 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그때 사랑이 느껴지고,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살면 됐죠.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생깁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근본적인 의미에서 복음화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바리새인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랬죠. 자기 혼자 의로 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인간의 깊은 죄성을 깨달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도 없어요? 정말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너는? 바울, 너는 어떠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자기 자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미쁜 말이 돼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가 되겠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보다 악하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암논 왕세자가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거죠. 그리고 버린 거죠. 다윗 왕이 정의를 시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의로 와서 공의를 실현하겠다고 거의 2년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암논 왕세자를 살해하죠. 그것은 자기가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압살롬은 자기 자신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윗과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압살롬 너무 몰라도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암논 왕세자가 추하고 더러운 자입니까? 압살롬이 더 추하고 더럽습니까?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를 범했어요.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10명이나 범했어요. 암논은 다 나가라 그러고 폭행을 했어요. 압살롬은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대낮에 아버지 후궁들의 옷을 벗기고 잔혹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압살롬과 암논은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압살롬이 악해요. 그런데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 속에 가득한 더러움을 모르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정의를 시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누구도 자기가 자기 생각보다 훨씬 악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구약에 있는 야곱의 아들 유다는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기로 언약된 사람이에요. 그 유다가 어느 날 부인이 죽고 길거리를 헤매면서 창녀를 찾다가 한 여인과 몸을 섞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서 소문이 들리는데 며느리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격분을 해갖고 유다가요 당장에 그 더러운 여자를 끌어다가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끌어다 불살려고 나가는데 그 며느리 다말이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주면서 이거 주인이 이 아기 아버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 시아버님에게 갖다 달라고. 사람들이 급하게 일단 불태우기 전에 갖다 줬더니 유다 것이었어요. 자기 것이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녀는 나보다 의롭도다. 선민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면서 늙은이가 욕정을 참지 못하고 창기와 몸을 섞어놓고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말 며느리의 죄를 심판하고 불사르라고 외친 거예요. 자기를 불사르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놀라우리만치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격분하고 정확하면서 자기는 그보다 더 타락했으면서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속된 인간인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이제 그 보응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게 사람에게서 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나에게서라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 애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진단이. 그래서요,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타락하고 악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인간은 절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절망할 때 내 스스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 벗어날 수 없는 그 악과 죄에서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서주의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내가 범죄했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요. 그러나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가중 처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 죄가 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게 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오래전부터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고 고치는 길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낮추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낮춰야 돼요. 죄전에 올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심정으로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회개하고 자복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바꿔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가 약합니다. 겸손히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간의 죄가 결국은 근원적으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데 인생은 생각보다 더 비극적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더 비극적이다. 여러분, 그 10명의 후궁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정죄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그리고 가두어두고 짐승처럼 먹을 것만 주고 비참하게 세상과 단절시켜서 판단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그들은 비참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피해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서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처음 성에 도착해서 하는 일이 그 여인들을 대낮에 욕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자기의 사랑하는 다윗 왕이 복귀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서럽고 기다렸었겠어요. 근데 그 다윗이 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위로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러운 여자로 정죄하고 가둬버린 거예요. 이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겪을 때는요, 압살롬에게 당한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원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더 커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인생은요, 생각보다 훨씬 비극적입니다.
위로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놀랍게 죄는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고 죄의 대가는 힘 없는 자들이 치르는 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힘 있는 압살롬이, 힘 있는 다윗이 못된 짓은 다 하고 아무 힘 없는 이 여인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죄악된 세상의 슬픈 현실은 정치계, 경제계, 사회 전반에서 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늘 결정적인 잘못과 큰 죄악은 권력자들이,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저지르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불쌍하고 초라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다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녀들의 이 운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 불합리하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건 당연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다윗 왕조가 지저분한 왕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부정한 여인들을 다 제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롭게 이스라엘의 기강을 세우는 이 아주 희생의 케이스로 모델로 이 여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된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정신대에 끌려갔던 수많은 소녀들의 비참한 삶을 생각하면요,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녀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평생을 어두운 그늘에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만 해도 기절할 것 같고 소리를 질러도 통곡을 해도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악몽 속에서 얼마나 기나긴 세월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세월을 보냈겠어요. 병자호란 때 또 청나라로 끌려갔던 수많은 여인들의 비극적인 삶, 그녀들 중에 혹 탈출하거나 혹 부모님이 돈이 있어서 돈을 지불하고 돌아왔을 때 환향년이라는 욕을 들으면서 돌아올 환자의 마을향, 그런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 됐어요. 그럼 어쩌면 환향년이란 말 자체가 아마 이 조선시대 훨씬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 왕조 실록에는 귀환인이라고 나오는데 왜 환향년이라는 표딱지가 붙어서 그것이 욕이 돼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그 환향녀들이 돌아왔을 때 그 남편들이 더러워진 여자라고 집단으로 왕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게 청나라에서 외국에서 유린당한 인권보다 더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지키지 못해놓고 자기들이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향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귀속인이라고도 안 하고요. 원래 이 환향녀라는, 환향이라는 말에 정말 학문적인 정교한 근원을 찾는다면 어쩌면요, 중국어에 창녀라는 말이 꽃 화자에다가 계집낭자를 써서 화낭녀거든요. 그 말이 그대로 그녀들이 끌려가서 평생에 들었던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창녀 취급을 하면서 배그 민족에서 온 귀한 딸들을 창녀 취급을 하고 그 고통을 갔을 때 그녀들이 들었던 고통스러운 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국에 와서 또 들어야 됐던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극적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누이와 우리의 딸들이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욕정과 그 탐욕과 권력 욕망, 도대체 이 육체의 욕망이 뭔데 남자들이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가끔 하다 보면 유치원생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내장이 다 파열되게 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백성들을 빨갱이로 몰아가고 고문을 하고 자백을 받아내고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고, 도대체 권력이 뭐길래 약한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냐고요. 그럼 억울해서 분해서 온몸에 고문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을까요? 그 증오심과 분노를.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진행이 됐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빼앗겨가지고 참혹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200년 전에도 모세가 태어날 때 수많은 남자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어머니들의 통곡은 그 어떤 걸로도 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극적인데 그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뉴스를 듣지만 그 뉴스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내 곁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런 여자를 율법은 돌로 치라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들은 그녀의 죄를 정죄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 않았고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죄를 극대화시키고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거죠. 마키아벨리에 나오는 군주론에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픔이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만약에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으면 그 10명의 호군들이 어떻게 했을까? 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녀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귀히 여겨줬을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는 달라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끝까지 변호해 주세요. 돌로 치려고 살기가 든든한 그들에게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들어치라. 다 부끄러워서 도망가게 만드세요. 그녀 홀로 남아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녀 혼자 의로워져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죄책감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절망적인 그녀가 놀라운 소망을 얻었어요. 나도 출발할 수 있고 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어요. 절망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희망으로 미래로 바뀌게 된 거죠. 막달라 마리아 평생을 창녀짓을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일곱 귀신이 들릴 정도로 미쳐서 살아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한 몸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어요. 너가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사도들의 사도로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절망했던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창녀는 메시아의 족보에 나와요. 과부였던 모압의 저주받은 여자였던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세상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세상의 악을
사랑으로 덮어버리고요. 얼마든지 새로운 소망을 주는 능력 있는 세계이죠. 세상에 어떤 원리에도, 어떤 군주론에도, 어떤 가치 속에도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는 없어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밟고 희생시켜서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셔요. 그동안 얼마나 세상이 비극적인지 주님이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배신을, 육체적인 고통을, 관계의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죠. 엄청난 반전이 진행이 됩니다. 세상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힘 있는 자가 자기보다 힘이 적은 자를 이용해서 평화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 놀랍게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저주받은 여자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가장 비참한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극이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생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슬프고 힘든 현실을 한 사람이라도 알면 인간은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바의 반란 사이에 놀랍게 이 여인들의 한 맺힌 사연을 잊지 않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세상이 다 잊어도 나는 영원히 너희들의 아픔을 기억할 거다. 세상이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어요. 그녀들이 비극적인 고통과 눈물을 다 잊었는데 주님은 영원히 들춰내고 기회를 갚아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갇혀서 죽을 때까지 지내니라.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녀들을 자유케 하고 기억하시고 위대하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놀랍게 죄는 인간이 짓고 그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그동안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세상이 너무 악하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힘이 있고 평화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주님, 너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상이 악할 줄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잔인할 줄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내게 악을 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상처가 커서 절망하려고 하는데 내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사랑은 세상과 너무 달라서 나 같은 죄인을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나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나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 시간에 고쳐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치유 회복 역사 있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교만을 막혔던 죄를 회개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내가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주와 동행하며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